남산가온에서 청년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이윤화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연함과 우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번 편에서는 연함이 자발적으로 과거를 포기하고 백수 생활을 시작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백수 생활을 하기로 하고 나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함한테 있어서는 이 우정이라는 게좀 특히 또 중요했는데요. 이제 우정에 대한 글도 많고, 친구들과 나눈 편지도 많이 남아있고, 또 사귀는 도리라고 해서 우도에 대해서 이제 연함과 비슷하게 고민했던 홍대용이라는 친구와는 또 각별한 사이이기도 합니다. 우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연함의 삶에서 어떤 맥락 위에 놓여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청년 연함을 만나다에 같이 글을 썼던 자연쌤이 쓰신 대목을 인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연함 덕분에 가볼 생각도 못했던 18세기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 여행 속에서 연함과 그의 벗들을 만났다. 18세기 조선 한양도성 인근 운종가에 살았던 아니 그곳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생생하게 움직이고 관계 맺는 사람들을 서로에게 온 마음을 다하던 조선의 선비들을 18세기 조선의 선비들은 누구보다도 지극하게 세상과 만나고 서로를 대하고 있었다. 서로에게 마음을 다해 성심성의껏 만나는 이들이 너무도 멋졌다. 가난도 신분도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절절한 마음은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걸 연함은 몸소 다시 알려주었다. 우리도 친구를 이렇게 사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까? 그리고 연함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도 이렇게 만난다. 우주 만물에서 글을 읽어내고 문장을 짓는다. 세상 만물을 접할 때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면 정말 진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 연함은 내게 이런 세상이 있음을 이렇게 마주하는 세상이 얼마나 다채롭고 아름다운지를 가르쳐 주었다. 이 자연쌤이 쓴 서문 대목인데요. 특히 자연쌤이 이 연함의 우정에 많은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런 글을 썼는데, 이제 자연쌤이 말한 것처럼 이 우정에 대한 이야기는 연함의 생애하고 학문 전반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키인 것 같아요. 이제 연함이 자발적으로 이 백수가 된 것도 이 우정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연함이 혼인을 한게 이제 당시에는 빨리 결혼하니까 16살 때였어요. 근데 이때 즈음에 이제 장인 이보천께서 연함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데, 재기가 다른 범상한 아이들과는 되게 다르게 뛰어난데, 악을 미워하는 게 이제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보통 돈과 명예를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그 당시 사대부들한테는 지조와 품위, 이런 것도 중요해가지고, 겉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를 많이 차리고, 또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이제 뒤에서는 자기 이익을 챙기고 권력에 아첨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연함이 제일 싫어했던 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싫어한 데는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하고는 친구가 될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런 사람들과 왜 친구가 될수 없냐 하면은 이제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하고 친구를 하는 데에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연함한테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권력의 줄을 잘 서야 되고 또 자기 이익을 챙겨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때는 뭐 보통 조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장애 있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많이 왜곡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권력에 아첨을 해야 되고 이제 사람들을 인맥으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 자기 거를 챙기는 데 몰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가오더라도 이제 의심을 하는 게 먼저고, 근데 이제 연함은 사람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 진정한 교류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그래서 아예 이 장을 떠나는 것이 이제 친구를 만나는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게 이제 과거 시험을 포기한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연암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런 진정한 교육을 바란다고 많이 생각하겠죠? 진정한 교육을 바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또 이제 앞에 읽어드렸던 자연쌤도 이렇게 서로에게 마음을 다하는 18세기 조선 선비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한테 마음을 이제 쓴 사람을 보면 저희도 이제 멋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런 관계를 보면 이제 부럽다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어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삶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런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잘 빠지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연암을 읽으면서 하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면 직업을 뭘 가질지 아니면 돈을 어떻게 벌지 또 아니면 내가 뭘 이뤄야 될지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또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많다, 아니면 이루어야 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특히 이런 인간관계나 친구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포기해서 N포 세대라고 이미 불리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취업이나 진학 이후에 고민해야 할 것들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청년 시기에 되게 이런 가식적인 그런 인간관계 염증을 빨리 느끼고 진짜 친구를 좀 만나고 싶다, 그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는 마음 때문에 일찍 방향을 백수의 길로 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벗은 제2의 나다 이런 유명한 말을, 이건 연암이 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말이더라고요. 이 말을 인용을 하면서 그 벗붕자가 날개 두 개를 나타내는 그런 한자라고 하면서 그 이제 벗이 나의 반대쪽 날개다, 그래서 벗이 없으면 한쪽 날개로 날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또 그리고 연암의 친구 박재가라는 분은 그런 얘기도 하는데, 벗은 그 피를 나누지 않은 형제고 한 집에 살지 않는 부부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벗이라는 게이 정도로 중요한 그런 화두였는데, 우리는 그런 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연암을 읽으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암과 이 친구들이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부터는 제 생각에는 연암 인생의 한 2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연암의 아버지 박사유가 돌아가시고, 이제 연암은 32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서울 종로구로 이사를 합니다. 이 이전에는 그형 가족들과 같이 아버지를 한 집에 모시고 살다가 독립을 해서 이제 집을 옮긴 건데요. 이 시기가 많이 유명한 그 백탑 청년이라는 그 교유가 시작된 시기인데, 이 백탑이라는 거는 지금도 종로 그 파고다 공원에 있는 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는 이 탑을 말하고요. 그 흰색이라서 백탑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은 맑은 인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탑 근처에서 만난 맑은 인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탑 근처에는 이제 연암이 이사하기 전에도 이미 다른 이제 선비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사를 해서 이제 그 선비들과 연암이 어울리는데, 이 시기에 연암이 어울렸던 선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홍대용도 있고, 박재가, 이덕무, 유득공 이런 서자 출신의 선비들도 있고, 그리고 유금, 이희경, 뭐 서상수, 백동수, 정철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32살에 이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거 시험을 이제 포기를 한 거는 34살에 시험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과거를 더 이상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암이 이제 정말로 이제 벼슬하고 출세하는 거에 관심이 없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이제 다들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암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연암의 집에 발길을 끊게 돼요. 근데도 연암은 뭐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그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부른 이름만 해도 되게 저한테는 많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뭘 하냐고 하면 뭐별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고 음악도 하고 글도 쓰고 토론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이제 노시는데 그래서 뭐 별로 특별한 걸 하는 것은 아니시지만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면 되게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좀잘 모르겠지만 운치가 있다라고 해야 될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풍경 한 장면을 인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장면은 그 이제 연암의 아들 박종채가 쓴 과정록 그 번역문으로는 제목이 나의 아버지 박지원이라는 책에 들어있는 한 대목인데요. 그 연암이 이제 했던 이야기를 아들이 이제 기억해서 이렇게 쓴것 같아요. 당시 거문고를 잘 연주하던 음악가로 김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호가 풍무자였는데 효효제가 붙여준 것이었다. 새로 조율한 양금을 즐기기 위해 이 사람과 함께 담원의 집에 모였다. 고요한 밤에 음악이 연주되었다. 마침 효효제가 달빛을 받으며 우연히 왔다가 생황과 양금이 번갈아 연주되는 걸 들으셨다. 공은 마음이 몹시 즐거워 책상 위에 구리쟁반을 두드리며 가락을 맞추어 시경에 벌목장을 으푸셨는데 흥취가 도도했다. 잠시 후 공이 일어나 나가더니 한참 있어도 돌아오시지 않았다. 나가서 찾아봤지만 공은 보이지 않았다. 담원이 아버지께 말했다. 우리가 감히 법도를 잃어 어르신을 가시게 한 모양이구려. 두 분은 함께 달빛을 받으며 공의 댁을 향해 걸었다. 수표교에 이르렀을 때다. 바야흐로 큰 눈이 막 그쳐 다리 위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다들 몹시 기뻐하며 술상과 악기를 그곳으로 옮겨와 공을 모시고 놀다가 흥이 다한 뒤에야 헤어졌다. 아버지는 언젠가 이 일을 말씀하시며 효효제께서 돌아가신 뒤 다시는 이런 운치 있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셨다. 여기서 효효제는 그 선비 김용겸이라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대대로 그 높은 벼슬을 한 집안의 그 선비였고 또 이제 그럼에도 덕하고 학문이 높아서 그 홍대용하고 연암이 모두 잘 따랐던 선배 이제 노론 계열의 선배입니다. 그리고 김억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그 거문고하고 노래를 잘하기로 유명했던 선비였고요. 이 글의 상황을 따라가 보면 김억하고 연암이 이 마치 작당을 하듯이 홍대용의 집에 찾아간 상황인데요. 김억과 홍대용하고 연암이 모여서 그 양금하고 생황을 이제 연주를 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홍대용을 찾아온 건지 아니면 지나가던 길이셨는지 이 김연경이 오셔서 같이 후배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이제 마음에 드셨는지 시경까지를 봐요. 그래서 이제 셋이 작당하듯이 모여서 이제 고요한 밤에 이제 연주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친구 한 명이 더우니까 이제 더 즐겁게 음악을 했겠죠. 근데 이제 참 이제 한창 이제 재밌게 이제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 김용겸 그 선배분이 이제 일어나서 잠깐 밖에 나가시더니 생각보다 이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대용이 아무래도 너무 선배님 앞에서 격의 없이 재밌게 놀았나 보다 하고 걱정이 돼서 이제 연암하고 김억을 데리고 그 김용겸 선배님의 집으로 걸어가기로 합니다. 근데 걸어가던 와중에 이 수표교라는 다리는 이제 청계천에도 지금도 있는 그 돌다리인데 이 다리에 앉아서 그 김용겸이 그달 구경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주변 풍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었는지 눈이 이렇게 소복하게 쌓여 있고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밤에 그 다리에 앉아서 달 구경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인데 이제 잘못했나 싶어서 가고 있다가 이제 그 장면을 보니까 이분들이 또 신나셨겠죠. 그래서 술상과 악기를 들고 이제 와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제 흥이 닿을 때까지 놀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장면을 이렇게 가만 떠올려 보면
김연금이 당시 한 60대 정도 되는 선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그 다리 너무 좋아서 이렇게 다리에 앉아있는 60대 선비를 생각해보면 되게 그 감수성도 놀랍기도 하고 그 여유와 이 풍류가 느껴지는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암이 바랐던 거는 이런 이제 친구들과의 교류였는데,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이렇게 막 재고 따지고 뭐 머리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이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또 놀기만 한건 아니시고 이런 풍류 사이 사이에서 그 이제 이 선비들이 당시에 그 최전선의 이런 학문의 담론들을 생산하는 선비들이기도 했는데, 이한명한 명의 멤버들이 되게 이제 역량이 대단한데, 이제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이그 이덕무, 박재가, 유득공 이세 선비가 되게 그 재능이 뛰어나고 박학해가지고 이제 문장도 잘 쓰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서자 출신이다 보니까 당시 조선에서는 이제 서자 출신을 벼슬에 등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자발적으로 백수였고, 또 홍대용 같은 사람은 연암처럼 이제 과거를 그만뒀지만 음악도 잘하고 과학도 잘했는데, 그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조선에서는 인정을 많이 못 받고, 당시 그 중국 선비들이 먼저 알아봤던 이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서구는 그 연암한테 문장을 배웠던 이제 17살이나 어린 그 선비인데, 이 친구도 되게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커서 우의정까지 벼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한번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밤을 새서 막 얘기를 며칠씩 하고 그랬다라고 이제 과정록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뭔 얘기를 그렇게 하셨냐 한다면 위로 고금의 칠안과 흥망에 대한 일로부터 옛사람들이 벼슬에 나아가거나 물러날 때 보여준 절의, 당세의 문장, 제도의 연혁, 농업과 공업의 이익 및 폐단, 재산을 증식하는 법, 환곡을 방출하고 수납하는 법, 지리, 국방, 천문, 음악, 나아가 초목, 조수, 문자학, 산학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부터 뭐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공자, 맹자 이런 성인의 학문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뭐 과학도 있고 수학도 있고 뭐 천문학도 하고 음악도 하고 뭐 별걸 다 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한 사람이 공부를 하기에는 무척 폭이 넓은 이런 주제들을 다 다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정계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한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그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적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연암이 이제 당시에 이제 조정에서 하는 이런 제도들을 비판하면서 곡식 값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나, 아니면 수레와 그 수레 폭하고 길의 폭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대목을 보면 이제 되게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제로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글들을 써요. 그래서 되게 학식과 지혜가 결합하면 이런 글이 나오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밤새 이런 얘기들 재밌게 했나? 그런 질문이 드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분들의 학문이 이제 당파의 이익이나 이런 거에 이제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또 기득권이 갖고 있던 어떤 학문의 논거 같은 것들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되고, 정말 이제 그냥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궁금하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학문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따끈따끈한 실생활이 들어와 있는 학문이기도 했고, 또늘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오랑캐 나라라고 조선 선비들이 많이 비판했던 그런 청나라의 학문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북학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되게 아웃사이더, 벼슬을 하지 않는 아웃사이더지만
학문이나 뭐 글쓰기나 이 담론의 측면에서 보면 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암의 인생 2막, 그 청년기하고 중년기 이제 사이를 놓는 어떤 교량 같은 시기였는데요. 연암과 그 친구들에게 벗이 어떤 존재였냐라고 한다면 간단하게는 그냥 일상을 즐겁게 같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더 좋은 삶을 위해서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암은 이 관계에 이제 삶의 무게중심을 되게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 연암과 같은 좋은 우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권력과 돈, 명예 이런 거에 이제 얽혀가지고 신분하고 당파를 신경 써야 하는 이런 벗삭임에 대해서 연암하고 홍대용은 이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 홍대용 같은 경우에는 작은아버지가 중국 사절단으로 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행원으로 같이 따라갔었는데 이제 북경까지 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항주에서 그 과거 시험을 보러 북경까지 온 그 새 선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름은 엄성, 육비, 반정근이라는 이제 지금 저희한테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 북경에서 우연히 그냥 마주치게 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서로를 좀 알아보고 그러니까 알아봤다는 게 그 알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제 학문에 진지하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난생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는데 마음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그 이제 말은 이제 중국말하고 이제 한국말이라고 해야 되나 조선말을 하니까 이제 통하지 않는데 그 한문은 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담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말 그대로 여기 이분들도 또 밤새 이제 필담을 하고 아침에 헤어지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헤어질 때가 돼서는 이제 중국하고 조선 이 당신 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이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되게 이제 아쉬워하고 이제 중국 선비들 중에 좀 어렸던 반정균이라는 이 친구는 그 어린 아이처럼 펑펑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대용은 조선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하고 나눈 필담을 책으로 출판하는데요. 이제 조선 선비들은 이거를 보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청나라 이제 명나라의 선비도 아닌 청나라 선비들과 이제 교류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들이 나눈 얘기가 이제 당시 조선에서는 주자학이 이제 유일한 성인의 학문으로 인정이 됐었는데 뭐 주자학이 아닌 다른 학문의 얘기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제 사대부의 체면을 깎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연암이 이 문집에 서문을 써줬어요. 그 홍대용을 주어로 해서 왜 홍대용이 이 사람들과 버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써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버탈 사람이 없어서 그 중국까지 가서 벗을 사귄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 있으면 그런 처지나 어떤 습속이나 이런 거에 국한돼서 이제 마음이 답답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청나라의 이제 선비인 건 알고 있으나 사실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이 우리가 성인이라고 말하는 그 아시죠? 요수무탕, 문무주공 그리고 공자의 땅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읽는 글도 우리가 성인의 글이라고 말하는 그런 글들을 읽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나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들이 도의를 잃어버린 건 아니다 그렇게 약간의 변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치면 이제 청나라의 선비들이 오히려 이제 중국의 선비들이니까 이 조선에서 온 홍대용을 오랑캐라고 생각하고 이제 꺼릴 수도 있는데 또 신분 자기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런 이제 별로 쓸데없는 예의 같은 거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다가와서 친구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명예와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째째한 만남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서문에 써줍니다. 이 시기 이후에 이제 연암을 이제 박재가가 처음 만난 되게 감동스러운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이 에피소드는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인데 그 박재가가 나이가 한 19쯤 됐을 때 연암을
찾아가는 게 이제 연암과 박제가의 첫 만남인데, 그 이제 연암의 문장이 뛰어나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문장의 뜻이 있었던 박제가가 이제 연암의 집을 찾아갔어요. 연암이 그 박제가보다 13살이 많으니까 32, 이제 막 백탑 근처로 이사를 했을 때였는데, 밖에서 박제가가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연암은 의복을 갖춰 입고 직접 나가서 박제가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박제가를 앉혀놓고 직접 쌀을 씻어서 밥을 안치고 자기 글도 보여주고, 그리고 밥을 그 박제가의 표현에 따르면 맑은 그릇에 퍼서 옥쟁반에 이렇게 담아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같이 마시면서 박제가를 크게 격려를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암도 아마 이제 박제가가 이제 뜻이 되게 높고 재능도 출중한데 이제 등용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많았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 일을 이제 박제가는 이제 그런 따뜻한 대접에 너무 놀라고 기뻤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13살이나 많고 또 당시에 되게 문장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또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이런 어른이 이렇게 자기를 맞아준다는 게 되게 감동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장면을 보면 이제 연암이 어떻게 친구를 대했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암은 그렇게 친구의 마음을 이제 깊이 이해해줄 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해줌으로써 위로해줄 수도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들을 두 가지의 그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이제 첫 번째는 이 우정이 그 삶을 얼마나 충만하게 만들어주는가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뭐 자발적이든 아니면 비자발적이든 그 백수 생활을 계속 할수 있었던 거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당시에 다른 선비들이 그 되게 옛날 문체나 이제 과거 시험에 맞는 문책만을 이렇게 쓸수 있었던 것과 다르게 그들이 이제 새로운 문체를 가지고 자기 글을 쓸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 글을 읽어주고 이야기해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을 보면 친구는, 친구라는 존재는 우리가 어떤 세속의 평판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쩌면 좀더 필요한 거는 불특정 다수의 인정보다는 정말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이런 직접적인 관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두 번째로는 이 약간의 시대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집단이었다는 점도 되게 놀라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서자 출신의 선비들하고 양반 네, 그 선비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벼슬이 높은 친구도 있고 또 서자 출신의 선비도 있고 또그 되게 그 각자 이제 뛰어난 분야도 달랐고, 이를테면 무사도 있었고 화가도 있었고 연암처럼 이제 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까 말했던 이서구라는 사람과 연암과 17살이나 차이 나는 이런 나이 차이도 극복해내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 넓은 외연이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것보다 더 넓은 외연이 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한테는 신분이나 뭐 당파나 이런 게 명시적으로 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뭐 국경의 문턱도 넘을 수 있고, 이제 성별의 문턱도 넘을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 시대에도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시대도 되게 이분화된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목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도 있고 또 보수와 진보끼리는 친해지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MZ세대와 그 6080의 그 어르신분들과 친해지기도 어렵고 또 여자와 남자도 많이 싸우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연암하고 이 친구들처럼
이제 사람을 그런 추상적인 어떤 조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람으로 보면 그런 차이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강학원하고 감이당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MZ와 그 6080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청년들과 중년이 이제 같이 공부하는 장들이 있어요. 요새는 뭐만 하면 이제 청년들이 문제라고 하지만, 또 이제 중년 선생님들이 여는 세미나에 가면 또 젊은 기운이라고 환영을 받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저희보다 더 많은 삶의 이런 이야기들을 갖고 계신 중년 선생님들과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연구실 밖에서 만났으면 이제 절대 친구를 안 먹었을 그런 기질이 굉장히 다른 친구들하고, 또 남자인 친구들하고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친구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같이 하려고 치면 이런 조건, 어떤 조건에 놓여 있는지를, 어떤 조건에 놓여 있든지 간에 이제 마음을 열어야 같이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했던 그런 흙수저 금수저라든지 뭐 그렇게 돈이 많고 적고 뭐 직업이 뭐고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하지 않아지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다시 연암의 생애로 이제 돌아와 보자면, 이렇게 친구들과 매일같이 얘기하고 쓰고 읽고 놀고 하는 시기도 끝까지 계속됐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암이 42살 되던 해에 그 이제 정조가 막 즉위했을 때그 정조의 신임을 받고 조정에서 권력을 좀 잡았던 홍구경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조가 자리에 오른 뒤에 평소에 이제 미워하던 사람을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제거를 하다가, 왜 연함인지는 모르겠는데 연함한테도 이제 손을 뻗치려고 합니다. 근데 연함의 친구 중에 조정에서 관리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유원호라고 하는 사람이 연함한테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다, 서울에서 떠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줘서 이렇게 연함의 호우를 따온 연함협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여기도 그 35살쯤에 백동수라는 친구와 같이 이제 유람을 하다가 발견한 그 산골인데요. 터 앞에 그 제비가 집을 지은 바위가 있다고 해서 제비연자에 바위 암자를 써서 그 연암협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거기를 되게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이제 쫓기듯이 가족들과 황해도 뭐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이제 타지에 갑자기 은거하게 된이 친구가 걱정이 돼서, 아까 말했던 유원호라는 친구가 이제 직접 그뭐 신청을 해가지고 개성으로 그 자기 관직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암은 유원호하고 거기서 만난 벗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이 청년들한테 글을 가르쳐 주게 되기도 하는데, 연암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청년들이 처음으로 공부가 왜 재밌는지 알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과거 시험이 아닌 문장 공부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암이 갑자기 떨어진 이런 곳에서도 벗들과 또 공부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좀볼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 있었던 기간은 별로 길지 않고, 2년 뒤에 금방 이 홍구경이라는 사람이 세력을 잃어버려서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니까 연암도 서울로 갈수 있었는데요. 서울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때 이제 그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또 아까 이제 서자 출신이라고 말했던 그 뛰어난 새 선비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이세 사람이 이제 정조의 그 눈에 들어서 규장각 검서라는 이 직책에 임명이 돼서 이제 정규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이제 자주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풍류를 즐기고 하지는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적적해 하던 차에 이제 연합 인생 3막 열하로 가게 되는데,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고 이제 열하에 이제 갔다가 돌아와서 2년 뒤에 이제 가장 친했던 그 홍대용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요나미. 그래서 이때 요나미 많이 슬퍼했는데요. 손수 장례를 요나미 치렀어요. 그러니까 염도 손수하고 이제 부고도 써서 이제 중국 친구들한테 보내고 장례도 이제 홍대용이 말했던 홍대용이 원했던 것처럼 치러주고 또 홍대용의 묘지명도 요나미 썼는데 이 대목을 약간 읽어보려고 합니다. 나는 항주 인사들의 서화와 편지 및 시문들 총 10권을 손수 점검하여 관 옆에 버려놓고 관을 어루만지면서 통곡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아, 덕보는 통명하고 민첩하고 겸손하고 단아하며 식견이 깊고 견해가 정밀하였다. 특히 음률과 역법에 뛰어났으니 그가 만든 혼의 제기는 오래오래 깊이 생각한 끝에 새롭게 기지를 짜낸 것이었다. 처음에 서양인들은 땅이 구형임을 설명하면서도 땅이 돈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덕보는 일찍이 논하기를 땅이 한번 돌면 하루가 된다 하였다. 그 설이 미묘하고 심오하였으나 다만 미처 그에 대해 저술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의 만년에는 땅이 돈다는 것을 더욱 자신하여 의심이 없었다. 세간에서 덕보를 흠모하는 사람들은 그가 일찌감치 스스로 과거를 폐하고 명리의 뜻을 끊고 한가히 들어앉아 이름난 향을 피우고 거문고와 가야금을 타는 것을 보고서 그가 장차 담담히 스스로 즐기며 속세에서 벗어나는데 오로지 뜻을 두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덕보가 만물을 종합하고 정리해서 아무리 복잡한 것도 단호히 처리하여 나라의 재정을 맡길 만도 하고 먼 외국에 사신으로 보낼 만도 하며 군대를 통솔하는 기발한 책략을 지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유독 남들에게 혁혁하게 과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두어 고을을 다스리면서도 문서를 신중히 정리하고 정령을 기한 내에 집행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아전들은 설치지 않고 백성들은 절로 따르게 한 데에 지나지 않았을 따름이다. 묘지명의 일부인데요. 이 앞에 내용이 이제 홍대용의 중국 친구들한테 부고를 써서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진 내용이 항주 인사들이 보냈던 서화와 편지를 이제 관 옆에 이렇게 놓고 통곡을 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건데 이 장면은 가깝게 사는 이런 조선 사람들보다 진짜로 이 홍대용을 알아봤던 그 중국의 선비들이 더 진정한 친구다 이런 얘기가 좀 담겨 있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구절로 되어 있긴 하지만 되게 이제 연암이 이제 홍대용을 얼마나 이제 자랑스러워했고 또 존경했는지가 보이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암은 홍대용이 이제 죽고 나서 음악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이제 홍대용이 죽고 5년 뒤에 이제 우연히 이제 홍대용의 살던 집에 갔다가 이제 슬픔이 다시 이렇게 와서 이제 집 안에 있던 악기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과정록을 썼던 아들은 한 번도 집 안에서 악기를 본 적이 없었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연함은 이후에 그 친구를 잃는 슬픔이 다른 어떤 걸 잃는 슬픔보다 이제 슬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눈이 있어도 같이 볼 사람이 없는 것과 같고 또 귀가 있어도 같이 들을 사람이 없고 마음이 있어도 그 깨달음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을 잃는 것보다 그것이 슬픈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동무가 죽었을 때도 나를 잃은 것 같다 이런 말을 쓰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년 이후에 연암은 이제 친구들을 하나하나 이제 떠나보내면서 묘지명을 쓰는데 아까 말했던 이덕무는 그 규장각 검서 중에서도 이제 정조가 되게 아끼는 그런 신하여가지고 이제 3년상을 치르고 나서 이 이덕무의 글들을 모아서 이제 문집을 이를테면 그 국가에서 문집을 내준 건데 이제 여기 앞에 이제 서문이라던가 묘지명이라던가 이런 거는 조정의 신하들이 써요. 그런데 이제 정조가 그 행적을 담은 행장이라고 하는데 이 행장은 연암이 쓰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행장을 쓰고 또 친구 정철조하고 홍대용의 이제 묘지명도 쓰고 앞에서 이제 연암골로 가는 연암협으로 가는데 도움을 줬던 유원호라는 친구의 묘지명도 이제 쓰고자 했는데 이때가 연암의
말년 이어가지고 이제 꼭 자기 손으로 이 묘지명은 쓰고 죽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중풍 때문에 이제 눈이 너무 어두워지고 몸 움직이기도 힘들어져서 이제 마지막에 이걸 꼭 쓰겠다고 하다가 결국 쓰지 못하고 쓰지 못했던 이제 묘지명도 있어요. 근데 이 묘지명을 읽어보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삶이나 정신의 핵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면 그거를 되게 이제 꿰뚫어 봐주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여남이 그리고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되게 따뜻하고 되게 존경하면서 이제 써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묘지명을 보면. 그리고 여남의 죽음도 이제 친구들과 함께였는데 마지막에 이희경이라는 벗하고 그리고 여남이 장가를 간 뒤에 늘 이제 글벗이었던 처남 이재성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남은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이렇게 이제 우정으로 삶의 길이 이렇게 한번 확 바뀌고 그 뒤에 이제 우정으로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를 보면서 여남의 이런 생애를 보면서 이제 지금은 제 친구보다 가족이 더좀 되게 가까운 시대가 된것 같은데 그래서 죽음 앞에서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친구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우정을 보면서 되게 대단하다 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런 대목을 보면 이렇게 죽음 앞을 지켜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잘산 삶이지 또 어떤 게또더잘산 삶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앞을 이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할 때 관계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로 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삶을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그 질문 안에 이제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지금 시대는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만을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뭐 동물이라던가 식물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물들 또 사물들하고 맺는 관계도 이렇게 연함이 제 친구들과 보여줬던 우정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이제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